안녕하세요. 세이칼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데드얼라이브 온라인 매치 영상을 할 거예요. 그동안 이거 정말 오랜만이죠. 온라인 영상은 제가 그동안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금씩은 하고 있었고 랭크도 그러니까 그 뭐지 레드도 B-에서 B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제 B 플러스 뭐 A 마이너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야겠죠. 하는 건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상승했다는 거. 지금 살짝 그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제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게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전에는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단순히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이게 뭐지 녹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어폰을 통해서 제가 그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고 소리가 다 녹음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깜짝이야.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던 게 들려갖고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듣는 거에 지금 뭐지? 듣는 거에 정신이 팔려갖고 오늘은 레이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팡.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몸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희 회사도 맨날 지금 뭐지? 마스크 쓰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일단 게임 합시다. 상대는 B마이너스 히토미. 그렇지. 아, 나 지하 들어가기 싫은데. 이 지하는 좁아갖고 별로예요. 차라리 위가 나. 상대는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망설이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캐치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 제거 딜레이 캐치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경험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어떻게 달았지? 제가 B마이너스 때는 저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절대 제가 레벨이 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상대가 절 봐주기는 게 아니라면은 연습 중? 제 콤보입니다. 그나마 쓰는 제 콤보예요. 이거죠, 이거. 그나마 쓰는 제 콤보. 전 콤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 타이밍으로 그냥 조져버리는 쪽인데. 전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콤보로 하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상위로 가면은 다들 콤보로 하시는데 저는 콤보로 저도 콤보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 타이밍으로만 합니다. 상위 이밍으로만 타이밍과 반격 어거지죠 어거지.
오. 아, 마지막 멋있게 냈다. 저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하나도 연습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딜레이 캐치라든지 히토미는 되게 단타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주먹만 내릴러도 대충 될 텐데. 저는 그거잖아요. 그 뭐지? 경험치에 저는 그 자, 센스는 없어요. 전 경험치에 다. 제가 데드 얼라이브를 2부터 건드렸죠. 1도 하긴 했는데, 1은 오락실에서 잠깐 했고, 2부터 플스2로 열심히 졸였기 때문에, 3는 내가 데드 얼라이브 3 때문에 엑스박스 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뭐 프로게이머처럼 미친듯이 한건 아니고 3 때문에 엑스박스 샀죠. 4 때문에 엑스박스 360 샀죠. 미쳤지 내가. 원래 플스파였거든요 저는. 그나마 5부터는 플스 쪽에 나아갔고. 네. 아 왜 그나마 5부터는 플스 쪽에도 나와갖고 이제 플스로도 데달랩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철권 쪽에는 그 리로이라는 캐릭터가 밸런스 씹어먹고 있더만요. 지금 뭐지 데달랩을 쪽도 아 진짜 저렇게 왜 하는 거야. 데달랩을 쪽도 지금 신 캐릭터가 살짝 밸런스 오버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레이첼이라고 신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DLC 캐릭터인데 살짝 밸런스가 조금 그래요. 그거 뛰으면 공중잡기로 바닥에 내리 꽂으면서 뛰어갖고 또 때리고 그리고 바닥에 내려앉으면 밟아서 세워놓고 또 때리고 또 취소할 거지. 어 이번에 됐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아까 한번 시험 삼아서 녹화를 해보니까 살짝 울리더라고요. 어, 삐끗이네. 나랑 동끗인가? 코코루는 잘하는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종 잡을 수 없거든요, 코코루는. 코코루가 지금 8급권이죠. 아키라가 8급권입니다, 여러분. 아, 저거 잡을 수 있는데. 그치. 저거 1타 맞고 2타 잡을 수 있거든요, 분명. 근데 안 잡히네, 잘. 오, 지겠다.
밟어! 오, 예. 이 사람들이 반격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갖고, 그, 뭐지? 마지막에는 막,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막 질러요, 애들이.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렇게 반격당하는 부분이 꼭 있어요. 아, 저런 식으로 쓴다. 그거지, 이제. 패턴 바꿨어요. 지금 봤어요? 패턴 바꾼 거? 똑같은지만 계속하니까 안 통하네, 이제. 이번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이길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저 레벨도 B급인데. 어! 저런 기회를 놓치다니! 아, 저런 기회를 놓치다니! 아, 씨! 야! 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실수다, 이거는. 요건 이겼어야 되는 건데, 아. 와. 안, 아. 진짜 이번엔 진짜 안 봐준다, 와. 방금 거 진짜 실수였어요, 와. 와, 궁까지 쓴다고? 궁까지 쓴다고? 첫판부터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냐? 첫판부터 너무 열심인데 너? 어? 저게 왜 지지? 우와! 지겠다! 오! 큰일 났다. 어! 아, 저 피 넘겨놓고. 나 뭐하니, 진짜. 야, 아슬아슬하죠? 응?
땀을 쥐죠, 손에. 어? 이 정도면 아슬아슬하죠? 죽어라! 그렇지! 됐어, 이 정도면. 퍼펙으로 끝냈으니까. 잘했어. 데드 얼라이브가 워낙에 이지 삼다, 산지 삼다가 많으니까 그냥 다른 게임은 중단, 상단, 하단 거기에 잡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지 삼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반격까지 있다 보니까 한두 타 때리고 그냥 잡고 한두 타 때리는데 반격하고 그래 버리니까 아유 심리전이 더 세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S급도 가끔 이기고 이런 실력으로 6급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S나 U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남자 캐릭은 못 이기겠어요. 기술을 몰라갖고 뭔 기술인지. 오늘 마지막 캐릭으로 합시다. 세 번째 캐릭 과연 어떤 분이 있지? 오늘 B급 마이스가 좀 높은 사람 하나 걸리면 참 좋겠는데? 자, B-B 걸렸으니까 이번에 B풀 걸리려나? 이건 저고. 아, B풀인. B풀은 맞네. 몰라. 남자는 싫어! 남자는 이게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어요. 기술이 기술이 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근데 B풀은 맞네.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되냐. 어머나. 아, 이 저게 중단이 아닌가? 내가 보기엔 겉만 만든 것 같은데 실속은 없지. 그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제 하는 중 애들 중에. 횡이동 했는데. 아, 저 주방 버섯은 첫 번째 타까지 피했는데. 메롱이다. 겉만 만들었어, 지금 보니까. 실속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술 쓸 테니까 와서 맞아라, 그거야, 쟤는 지금.
와서 때려야지 자기 혼자 쓸 테니까 맞아라는 뭐야 도대체. 저걸로 삐프를 찍은 거야 지금. 저렇게 하단을 세 번을 때리면은 한 번 정도는 반격을 할 것도 한데 반격도 안 하고. 내가 지금 기상공격 중단으로만 계속했는데도 중단은 반격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뭐가 없어. 그죠? 그래 보이죠 지금. 똑같은지만 계속하고 있는데 하단 이렇게 세 번 때리면 반격할 만하지 않아요? 한 번쯤은? 뭐야? 뭐야? 어, 저런 게 있었어? 와. 아, 나 처음 봤네, 이거 하면서. 저 이거 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거. 오, 저런 게 있었구나, 기믹이. 내가 너 돌고래 날린다 내가. 오, 저런 게 있었구나. 와, 저런 게 있었어. 아, 오늘 재밌는 거 봤네. 아, 나 저 링아웃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네. 아,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카이 빠이 세이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